해설이님이 돈이 얼마 있나를 쳤다 이거야.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11시 11시 19분. 19분 됐어요. 그러면은 이게 밑에니까 이렇게 되겠죠. 19니까 아 이거 그렇게 되네. 그리고 지금 경호일. 돈이 별로 없네. 관을 잡고 있죠? 그리고 재는 여기 있고, 재는 일에 극받고 있고, 월에는 생받고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월파를 맡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이제 강하고, 그럼 동하는 게 뭔가를 봐야 되겠네. 30이죠? 이게 동에서, 예, 형이 동에서 입고를 했더니, 그래도 저기 저 형이 극하는 건 아니죠. 응? 여기 입고가 돼 있으니까.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따져봐야 되겠네. 그러면 382치 54구 16이잖아요. 5하고 9인가? 요게 동하는 거죠. 예. 그러면은 38275149499구나. 그럼 지금 뭐 저기 저 4만원이나 9만원 아니면 4천원 9천원 뭐 이렇게 되겠네. 49,000원 있든가. 예. 네. 요런 식으로 돈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. 그냥 금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 있어요? 얼마 있는지 몰라요, 아직. 쉬어 와봐요, 얼만가. 그거보다는 더 있을 거예요. 왜냐면 거의 돈을 안 쓰잖아요. 그러면 한 9만 원이나 한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. 내가 뭐 때문에 돈을 찾아다니고 쓰지를 않은 적이 그러면은 식단일 수 있어요. 제가 요즘 너무 웃긴다. 공수에 하루 넣는 돈이 40이고, 예. 그 때문에 옛날에 찾아놨다가 현상에 입금을 안한 돈이 있는데, 그게 20만 원이 따로 40, 20, 딱 2위가 돼. 이거 어떻게 60만 원이에요? 해석할까요? 네. 그럼 뭐 49만 원 여기에 근접했다고 보면 되겠네. 이런 식으로 대충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갖다가 유추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해가지고 현찰을 항상 가지고 다닌 사람이다.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대충, 아, 49만 원. 끌려고 빼는 돈은 아니거든. 40만 원이나 90만 원이 사이에 있겠구나.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잡는 거죠. 끌려고 찾아놨다가 40만 원딱 있는 게 또, 돈이 아니지. 돈은 아니지. 돈이 없는 돈이 40만 원딱 있는 게 묘하네.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. 어쨌든 돈이 없는 돈이 아니지.